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아신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오랜만에 토지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, 조금 평 단가가 높은 그런 매물입니다. 그만큼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너무나 좋고요. 주변은 다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, 그리고 뭐 정면에 남한강 뷰가 어마무시하게 평생 조망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주변 이렇게 보시면 어수선하죠.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고요. 단지 진입하는 도로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, 도로포 같은 경우는 6m 이상 차량 교차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이렇게 폭 넓게끔 진입로 빼놓으셨고요. 그리고 다 전기 통신, 네, 다 지중화 작업 돼 있습니다. 보시면 전봇대가 전혀 없죠. 되고요. 지금 요 앞까지 지금 공사가 돼 있고, 저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대충 봐도 깃발 꽂혀 있고 뭐 측량 한 부분 보이면 계속 좀 들어올 것 같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자 우측에 바로 이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. 네, 요 토지 매물 되겠고요. 전체 알당이 400평입니다 분할 매매 매수 가능하시고요. 도로 지분이 약 60평, 그래서 전체 460평 정도 되고요. 분할 매매 시 일괄 매매보다 평당가가 10만원이 예, 추가됩니다. 분할 매매 하시면 평당가에서 10만원이 더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와, 이 400평 굉장히 넓네요. 굉장히 넓고, 지금 좌측에 여기 보시면 지금 깃발 꽂혀져 있는 부분, 자, 요 부분도 도로입니다. 예, 이쪽 이렇게 이쪽에 다 이렇게 도로로 예, 나중에 포장이 될 거고요. 이 도로 이렇게 라인 이렇게 되고, 여기서 오른쪽 자 이렇게 이만큼이 400평이다 예,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좀 뭔가 어수선하죠. 상당히 어수선한데 당장 건축 행위를 뭐 하셔도 뭐 무관하시겠지만, 저 같으면은 일단 미리 좀 매입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건축행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이제 어느 정도 토목이 끝나면. 강조망이 진짜 네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, 이게 지금 아랫단에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, 건축을 이제 시작하고 있죠. 전혀 가릴 이유가 없어요. 단 차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. 앞에 벚꽃까지 또 이렇게 벚나무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조망권 기가 막혀요. 아신역도 한눈에 다 보이고, 확실히 고급 단지라서 예, 다르긴 다르네요. 예, 너무 좋습니다. 400평 딱 그냥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예,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200평만 해도 충분하니까 매수 하셔가지고 나중에 평생 살 집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조망권이 어디 있습니까? 예, 너무 좋습니다. 대신 비싸죠? 예, 비싸요. 예,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. 여러분들 다 비싸고 좋은 건 있어요. 일단은 뭐 아신역 역세권 너무 가깝고요.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네, 가능하시고, 그거 뭐 거의 뭐 정남향에 예, 서울과의 접근성 굉장히 좋고, 옥천하면 앞으로의 고속도로 호재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저는 예, 예상합니다. 지금도 뭐 비싸다고 하지만 뭐 1-2년 더 지나가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정말 예, 좋긴 좋네요. 자, 이렇게 됐고, 보존관리 지역이에요. 보존관리 지역이라 건폐율은 20% 최대 20%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수변 구역입니다. 수변 구역 예, 6개월 정도 양평에 전입을 하셔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. 보존관리의 수변 구역이다. 요거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.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예, 없고요. 네, 뭐 이렇게 평탄 작업도 잘 돼 있고, 토목공사제 그래도 최근에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조금 세월이 지금 토목을 지금 하려고 녹광이라는 것도 갖다 놓으셨는데 예, 조금 그래도 여기 이 필지는 좀 공사한 지는 좀 지난 것 같아요. 땅이 다져진 지가 예, 단단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고, 어쨌든 뭐 예, 그런 토지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고, 영상 초반에 드론 항공 촬영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딱히 뭐 주택 매물이 아니라서 제가 더 뭐 길게 보여드릴 만한 건 없네요. 진입로는 초반에 올라오시면 약간은 경사는 있습니다. 약간 있어요. 심하진 않아요. 그런데도 이 정도의 조망권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
오랜만에 굉장히 좀 좋은 조망권 굉장히 좋은 땅 모양도 이쁘죠. 그럼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바람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바람도 많이 부네요. 네, 감사합니다.